안녕하세요. 뮤드 제이포입니다. 립밤 바르면서 시작하는 건 처음이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제목 보고 오셨겠지만 바로 고금이 메이크업. 약간 요즘 로제님 굉장히 핫하시잖아요. 그 아파트 물론 그 노래 전부터 핫하셨지만 요즘 로제님 화장법이 바뀌셨어요. 드뮤어 메이크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드뮤어 트렌드는 이번에 틱톡에서 유래된 그런 트렌드예요. 근데 이게 작년 올드머니랑 살짝 다르거든요. 작년 올드머니 트렌드는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디테일에 집중을 했다면 이 드뮤어 트렌드는 키워드가 얌전한, 조용한, 차분한 그런 느낌이에요. 메이크업이라고 따지면 그 자연스러움에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화려하고 꾸꾸꾸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제이미포유가 정말 기피한다. 아무튼 화려한 스타일링보단 과하지 않고 전체적인 톤을 맞춰서 차분하고 절제된 고급스러운 스타일링의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는 게 드뮤어 메이크업이다. 차정원님이나 뭐 고윤정님, 최근에 트와이스 지오님도 보여줬던 그런 메이크업인데, 근데 저는 약간 로제님 메이크업에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오 마이 갓! 손민수 해보면서 제이미의 추구미를 또 담아가지고 우리 미우들이 또 좋아할 만한 로즈 베이지! 우리 또 핑크 느낌 좋아하잖아. 그래서 얼굴이 또 화사해 보일 수 있도록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잣집 고양이 느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렛츠 고! 일단 렌즈는요, 로즈 브라운 색감의 렌즈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를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치트키템 하나 빠르게 설명하면서 베이스 메이크업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고급스러운 베이스 부분 포인트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과한 베이스 메이크업보다는 가볍고 촉촉하게 피부결을 채워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은은하게 결광이 나는 게 내 피부 같으면서 잘 커버가 돼 있는 그런 피부 표현이 또 굉장히 핵심 포인트거든요. 깨끗해야 돼! 연작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랩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 하나 치트키템 들어가야 돼.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자면 너무 섭섭해. 미샤 글로우 스킨밤입니다. 이거 같이 써주세요. 일단 연작은 아시다시피 피부에 샥 스며드는 이런 보습 세럼 제형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미샤 글로우 스킨밤은요, 조금 더 꾸덕한 수분 크림 제형이거든요. 옛날에 유행하던 윤광크림, 펄크림 바른 것처럼 그런 인위적이고 반딱반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수분광이 싹 생기면서 깐달걀 바이브로 만들어준다 그래야 되나? 보습광을 싹 먹게 만들어주는 그런 크림입니다. 바르면 이렇게, 어머 나 방금 삶아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먹는 그런 깐달걀이니? 그리고 이제 선크림 하나 바를 건데요. 코이 블룸 글로우 에센스 선크림. 살짝 톤업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투명하게 발리면서 촉촉하게 발라야 돼! 광채 효과가 되게 자연스럽게 있는 톤업 선크림입니다. 겨울에 더 선크림 챙겨 발라야 되는 거 아시죠, 미우들? 겨울에 더 기미 생겨, 미우들. 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 나도 내가 위백템을 그렇게 챙겨 바를지 내가 어떻게 알아겠어. 위백템은 센텔리안 24 앰플 챙겨 바르고 있습니다. 다들 알 거야. 내가 광고템으로 만나서 꾸준히 바르고 있는 나의 사랑 센텔리안. 단종되지 말아주세요. 얘가 되게 투명하게 발려요. 백탁의 느낌이 아니거든요. 되게 뽀샤시하게 올라오면서 안색 자체가 맑게 바뀐다 그래야 되나? 되게 피부가 좋아 보여요, 이 선크림. 그리고 컨실러는 어바웃톤 디자이닝 멀티 팔레트 베이직. 얘가 여러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색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질감도 너무 부드럽고 코렉팅도 굉장히 잘 되는 컨실러 팔레트입니다. 일단은 이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다크서클을 이렇게 눈 아래서부터 붓을 터치하면서 지금 싹 가려지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잘 가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피부 표현이 좀 얇은 게 키포인트라가지고 붓을 꼭 사용해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션 발라보도록 할 건데, 베이스 메이크업은 약간 모든 결점을 또 커버하면서 가볍게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쿠션은 이 토니모리 스킨톤 픽싱 커버 쿠션입니다. 얘가 신상이거든요. 랭킹템이 아닌 게 살짝 아쉬운 토니모리 마케팅이 살짝 아쉬운 그런 쿠션입니다. 일단 진짜 얇게 발려요. 둥글둥글둥글 두들기면서 펴발라주면 모공이 너무 예쁘게 잘 커버되는, 답답함이 1도 없어. 오늘 메이크업에 너무 잘 맞아요. 메이크업이 두꺼워지는 순간 고금미랑은 바이바이거든요. 그리고 색감이 좀 이쁘더라고요. 쉐이드가 좀 다양하지 않은 게 이 쿠션의 단점이긴 한데, 노란기가 적당하게 돌아가지고 일단 뉴트럴합니다. 그래서 붉은기도 잘 가려줄 수도 있고, 세미매트 계열의 쿠션이긴 한데 스킨케어 잘 탄탄하게 올리면 윤광이 유지가 돼요.
되면서 피부 결이 예뻐 보입니다. 1500년 전 한국 도자기예요.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 고급지다. 고급져. 그리고 잡티를 붓으로 가려버려. 꼴 보기 싫으니까요. 그리고 파우더를 사용해서 유분감 필요 없는 부분만 걷어줄게요. 눈썹이라든지 콧대, 팔짝, 나비존, 얼굴 외곽. 자, 그리고 쉐딩 들어갈 건데요. 네이밍 플러피 볼륨 앤 쉐딩 듀오 클리어 쿨그레이 이거 사용해줄 거예요. 이 컬러 코끝을 싹 잡아줍니다. 그 콧대를 얄쌍하게 잡는 것보다는 좀 오늘은 도톰하게 잡아줄 거예요. 눈 거의 앞에서 잡는 느낌 있죠? 여기만 음영을 일단 샥 넣을게요. 그리고 요 하이라이팅 부분으로 코끝 강조를 좀 해줍니다. 강조 해주시고 콧대 도톰해 보일 수 있도록 양감 살려줄게요. 여기 콧대 음영 넣은 부분 그 옆에 바로 하이라이팅 해주시면은 콧대가 도톰해 보이겠죠? 그리고 쉐딩을 사용해서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인데요. 그 로제님 눈화장 보면은 애교살이 도톰하세요. 근데 요거를 언더 음영 메이크업으로 물론 표현을 하셨지만 워낙 애교살이 도톰하신 것도 맞거든요. 우리는 요걸 또 손맛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도 로제님처럼 싹 만들어 놔야겠죠? 우리도 또 도톰하게 잡아놔야 돼. 저도 라인이 틀이 잡혀있는 편이긴 한데 조금 더 길고 옴팡지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로제님이 눈을 뒤로 길게 길게 영역을 확장해서 연출하시는 편이라서 나도 좀 부자연스러워도 지금 이 틀을 길게 일단 빼놔야 돼. 오늘 사용해줄 블러셔 중에 이게 있습니다. 3C 페이스 블러쉬 핑크 필터. 이게 미지근 핑크 블러셔인데 이 컬러를 눈에 한 번만 싹 깔게. 제가 베이지 톤이나 이런 거를 깔 때 칙칙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비장의 치트키거든요. 먼저 팔레트는 삐알 라스트 아이 팔레트 초코마을 이걸 사용할 겁니다. 살짝 로즈 컬러가 몇 방울 정도 떨어진 베이지 색감의 팔레트거든요. 이 삐아 팔레트 베이지 메이크업 하고 싶다면 무조건 추천합니다. 막 칙칙하지 않아요. 일단 이 베이지 색감을 너무 넓게 동그랗게 펼치는 게 아니라 가로로 길게 확장을 하면서 한다는 느낌으로 싹 펼쳐줍니다. 로제님은 눈두덩이를 길게 확장하는 스타일이시고요. 그리고 위쪽 메이크업보다 언더 메이크업에 집중을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도 눈을 길게 만들어보자고. 로제님은 색감을 그레이시한 모브 컬러들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로즈 컬러로 한번 가보자고. 2차 음영을 이 컬러랑 이 컬러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할 건데 로즈 브라운 컬러가 나와요. 눈 뒤쪽을 확장한다는 느낌으로 눈 뒤쪽에만 집중해서 컬러감을 싹 넣어줍니다. 그리고 살짝 앞으로 빼줘요. 그리고 이 컬러를 언더에도 살짝만 이어줍니다. 자, 이제 눈 이쪽에 이게 필요해요. 케이트의 팝핑 실루엣 섀도우 그레이지 팝 이 컬러 사용할 건데 이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깔아주면 뮤트하게 싹 음영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언더가 중요해요. 언더가 중요한데 로제님이 언더 메이크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시는데요. 언더에 데이비가 즐겨하는 애교살 섀도우 스틱을 넣어가지고 뽀용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볼륨을 넣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언더 애교살에 음영감을 줘가지고 톤을 낮춰주시는데 요상하게 중안부랑 애교살이랑 분리가 되면서 눈이 탁 트어 보여요. 밑트임 효과가 확실히 되거든요. 우리는 요 음영 메이크업을 따라 해볼 겁니다. 근데 요때 첫 번째 우리가 해줄 단계가 있어요. 바로 컨실러 펜슬이 필요합니다. 미우들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크림 베이지 요 컨실러 펜슬을 사용할 건데 가성비 컨실러 펜슬이기도 하고요. 지속력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면 이 애교살에 양감을 살려주고 시작을 해야 될 뿐더러 이 작업을 안 해주잖아요. 그냥 바로 냅다 여기다 언더에 음영을 넣어버린다? 그러면 눈밑이 퀭한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해요. 그냥 퀭한 사람 되거든요. 이렇게 영역 확장을 싹 해주셔야지 눈 뒤가 훨씬 길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일단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뮤트 컬러 팔레트가 아니라 요 짱구 팔레트 꺼내주십니다. 요 로즈 색감 살짝 들어간 요 컬러를 사용해서 아까 첫 번째
번째로 베이스 사용했던 이 컬러 까시면서 삼각존 이렇게 이어주시고 아까 사용했던 이 케이트 팔레트에 두 번째 컬러 이 두 번째 컬러가 조금 더 진한 뮤트 브라운 컬러거든요. 이 컬러를 눈 뒤쪽 영역 확장해놨잖아요, 음영을. 음영의 끝!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내려옵니다. 내리깔면서 눈 동공쯤에서부터 속눈썹을 긁어오면서 눈 앞머리까지 싹 이 섀도우로 긁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 언더 애교살 부분이 점점점점 음영감이 드리워지는 느낌으로 가주시는 거거든요. 이 눈 앞머리 쪽에는 음영감이 막 내려오면 다크서클처럼 느껴지니까 다시 뺏고 그대로 그 각도 유지하시면서 속눈썹 긁어주시면서 빠꾸 했다가 이 눈 동공에서부터 음영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존을 살짝 터주는 느낌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 조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 세잔느 비터톤 아이섀도우 2호 필요합니다. 이거 로즈 브라운 아이섀도우인데요. 웜쿨 상관없이 가을 겨울에 딱인 그런 색감의 아이섀도우입니다. 컬러 이 컬러 섞어 애교살 전체적으로 발라 컨실러 펜슬 발랐던 영역에 그대로 바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컬러를 살짝 뒤쪽에 발라줍니다. 짱구 아이 팔레트 속에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좀 그려주는 거예요. 저는 아이라인을 얘로 조금 음영감을 주듯이 그려줘 보도록 할게요. 눈 앞머리 쪽은 틀을 잡아놓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속눈썹 뒤쪽이랑 눈 앞머리만 긁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 브라운 사용을 해줄게요. 가이드라인 그대로 그려주는데 눈 끝라인은 있죠? 동공까지만 그려주고 끝라인을 좀 강조를 해주면 좋아요. 올려서 확 이렇게 뭔가 내려서 그렸다기보다는 과감하게 삼각형 라인을 위해서 만든다 그래야 되나? 눈을 떴을 때는 그냥 이렇게 내 눈매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듯이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은 라인이 되게 두껍죠. 그리고 여기서 약간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서 많이 덜어내가지고 눈꼬리 라인을 조금 살짝 블렌딩 해주시면서 아이라인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고 눈꼬리 라인에서부터 살짝 삼각형이 되게 브러쉬가 꺾여가면서 삼각형이 되게 라인이 약간 음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눈 앞머리 쪽만 살짝 고동색 섀도우로 살짝 강조만 해줄게요. 그리고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가지고 왔어요. 9mm, 10mm, 11mm, 12mm 이렇게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속눈썹이고 되게 자연스러운 속눈썹이거든요. 뒤로 갈수록 길어지는 속눈썹 연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이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고요. 먼저 10mm를 사용합니다. 10mm를 사용해서 눈 중간에 위치를 잡아가지고 눈 중앙에 한번 붙여봅니다. 다시 한번 10mm 사용해서 그 옆에다가 붙입니다. 먼저 눈 중앙부터 붙여줘야지 위치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9mm 붙여줍니다. 눈 앞에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눈 앞에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속눈썹 아래쪽에 붙여줬다면 이제 눈 아이라인 쪽 있죠? 속눈썹 위쪽에 붙여줍니다. 이쪽에다가 붙여주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이렇게 길어 보이거든요. 이제 여기다 마스카라 하면은 조금 더 티가 날 거예요. 뷰러로 붙여놓은 속눈썹과 내 속눈썹을 컬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드뮤어 메이크업의 핵심은 뭐냐? 자연스러움이에요. 속눈썹 연출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또 오늘은 로제님 메이크업을 손민수하기 위해 속눈썹을 붙여놨으니까 뮤드 마스카라의 이 클리어 블랙이라는 살짝 투명한 블랙 색상을 사용을 해줄게요. 이게 그냥 블랙 마스카라랑은 좀 다르게 살짝 물먹은 듯한 블랙이거든요. 살짝 앞쪽은 손목 스냅을 대강대강 하다가 뒤쪽으로 갈수록 꼼꼼하게 컬링을 해줍니다. 로제님 요 속눈썹 연출을 할 때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 장원영님 속눈썹 연출을 할 때랑은 좀 달라요. 약간 조금 더 자연스러운 내 속눈썹이 확 길어지고 볼륨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장원영님 느낌과는 확실히 달라요. 반대쪽도 하고 올게요. 뿅! 뿅! 언니 왜 반대쪽 눈 안 하고 오셨어요? 하고 놀라실 수 있는데요, 뮤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언더 속눈썹 연출을 안 했더라고요. 언더 속눈썹도 살짝 해주셔야 돼요, 뮤들. 제가 깜빡했어요. 언더 속눈썹도 살짝만 컬링을 해주고 반대쪽도 하고 올게요. 진짜로 뿅! 자, 이렇게 눈화장은 대강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렵고 자신은 못할 것 같다? 이제 블러셔를 해보도록 합시다. 블러셔는 네이밍의 소프티 크림 블러셔 러들리라는 컬러인데 일단 웜쿨 상관없이 바를 수 있는 MLBB 로즈 블러셔인데요. 맑고 투명하게 올라오고요. 피부에 올리면 너무 괜찮아요. 일단 보여드릴게. 살짝 눈 밑 가까이에 발라줍니다. 아 너무 예뻐요. 얘를 일단 베이스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너무 예쁘게 색감이 잘 올라오는 그런 크림 블러셔예요. 코끝까지 최대한 색감이 내려가게 발라주시면 어느 정도 좀 성숙한 느낌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3CE 페이스 블러쉬, 이 핑크 필터 있죠? 이 미지근 핑크 블러셔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고급진 메이크업이라고 한다면 약간 톤온톤 무드가 어느 정도 깔려있는 거거든요? 얘를 먼저 코끝에 싹 발라줍니다. 우리 아까 쉐딩을 요 옆쪽에만 발라놨잖아요. 요 코끝에 이 컬러를 바르고요. 이 쉐딩을 비워놓은 요 코끝에 이 컬러를 바르고 그리고 코벽에도 이 컬러를 싹 얹습니다. 얼굴 곳곳에 이 컬러를 묻게 하는 거야. 코 중앙 살짝만 스쳐 지나가게 러들리 컬러 위에 싹 얹습니다. 이 컬러가 딱 조금 더 고급짐을 더하거든요. 나는 그 아까 광의 그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러들리를 위에다가 살짝 얹어도 비비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너무 괜찮아 오늘 메이크업.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이 오프라 미니 하이라이터 글레이즈드 도넛 이거 사용할 건데요. 로제님이 그 눈 밑에 펄을 좀 독특하게 사용을 하셨는데 딱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애교살을 이렇게 넓게 펼치신 게 아니라 눈 앞머리에 좀 뾰족하게 이렇게 들어오셨다 그래야 되나? 이걸로 살짝의 그 텁텁함을 없앤 느낌? 그리고 눈 앞 앞에 광도 살짝 느껴지는데 이 앞에 스파광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린 오프라 요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에 눈 앞머리에 쓰기엔 너무 강하니까 일단 코끝에만 좀 점 찍듯이 싹 도트광으로만 사용을 해주고. 근데 나 여기 치트키 있다 미우들. 이거 캔메이크 무뉴토 하이라이터인데 이거랑 오프라 하이라이터랑 같이 사용해주면 광 미쳐. 이거 봐. 요 위에 이거 같이 찍잖아? 도라방스야. 보여? 시너지가 없대. 이거 꼭 오프라 하이라이터랑 같이 써주세요. 눈 앞머리에 있는 이 스파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케이트의 이 첫 번째 펄이 있어요. 이 정도 되게 은은한 펄이거든요. 넓게 써서 이렇게 감싸듯이 샥 이런 식으로 퍼뜨려서 한 번만 들어와주고 끝낼게요. 이제 립 메이크업하고 눈썹을 그릴 건데 립 메이크업에 치트키가 있습니다. 자빈드서울 윙크 립 쉐이드 프라이머. 이거 새로 나온 립 프라이머거든요. 페일 베이지 컬러인데 제 스킨 컬러랑 똑같아요. 가벼운 텍스처인데요. 립 컨실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최근까지 입술 컬러 바르기 전에 컨실러로 립 색깔을 죽였잖아. 이제 혁명이야. 립 전용 컨실러가 나온 거야. 텍스처가 엄청 가볍고 립 프라이머로 나온 애라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립라인 정리용으로 굉장히 편합니다. 입술에 컨실러 바르지 마세요. 립 프라이머 바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립라이너 발라줄 건데 에스쁘아 플럼피지 오버립 펜슬 베이지 볼륨 플럼핑 립라이너가 나왔습니다. 에스쁘아가 아주 혁명을 이뤄냈어요. 제가 얘를 사용해봤거든요. 다른 컬러로 쿨톤 컬러를 2주째 사용 중인데 지속력이 일단 좋습니다. 얇아서 그리기도 편할 뿐더러 근데 그 특유의 화한 느낌 덕분에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 뭔지 플럼퍼 효과가 진짜 있는 느낌이고요. 립라인이 싹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이걸로 일단 립라인 탁 그려주고 딘토의 블러링 립벨 아다지오 그 새로 나온 딘토 립 틴트 제품이죠. 살짝 모브 몇 방울이 떨어져 있는 피치 베이지 컬러의 매트 립입니다. 립 프라이머 바르고 일단 제 본연의 립 컬러 죽이고 바르니까 훨씬 이 뽀용함이 잘 드러나네요. 컬러 바르고 자물쇠처럼 생긴 립입니다. 코랄에이즈 글로우 락젤리 틴트 타르트라는 컬러고요. 로즈 컬러 글로우 립입니다. 이거로 살짝 안쪽에 채도를 더하면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느낌? 파밍 글로이 무드 글로스 올웨이즈. 이게 약간 카야잼 컬러거든요. 이 컬러로 한번 싹 채도를 좀 다운시켜보자. 이런 느낌? 오늘 눈썹은 미샤 섀도우 더스티 로드라는 애쉬 그레이 컬러의 섀도우로 면을 채우듯이 자연스럽게 눈썹을 먼저 채워주고 그려줄게요. 그 요즘 눈썹 트렌드가 그거잖아요. 내 눈썹 모양에 맞게 그리되 두꺼운 눈썹은 그리면 안 돼. 이제 결을 살려주면서 그리되 절대 두껍게 그리지 않는 세미아치형 눈썹을 그려주시는 게 또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딥토프 아이브로우로 눈썹은 좀 길게 빼주세요. 뮤드에 이 두 가지 아이브로우 카라가 필요합니다. 페이드인 컬러. 이거 혁명이에요. 제가 눈썹 컬러 항상 밝힐 때 컨실러를 사용했었는데 얘가 이제 컨실러 역할을 합니다. 먼저 이 페이드인 컬러로 눈썹 컬러를 싹싹김치 마냥 싹싹 밝혀놔요. 이 코지비트 컬러. 이 컬러를 바로 이 위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코지비트 컬러를 그냥 사용했을 때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눈썹 컬러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이목구비가 묻히고 답답해지는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즘 고금리 메이크업 특징들 다 모아가지고 좀 로제님 손민수에서 부잣집 고양이스트 그런 메이크업을 해왔는데 어떠셨나요, 뮤들?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미없으셨다면 그래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미우들이 보고 싶으신 메이크업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제발 안녕.